안녕하소. 오늘은 4년 만에 나온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 15권 출간 기념 미생 시즌 1, 2의 간략 스토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해오던 바둑을 그만두는 주인공 장그레. 장그레를 걱정해주는 건 바둑 동료이자 친구들. 하지만 이미 결심이 선듯한 주인공. 낯선 변두리 동네로 이사까지 해버립니다. 어머니는 건설 현장과 공공근로로 일을 하셨으며 장그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낙하산으로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무언가를 포기하고 왔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혀버립니다. 이러한 시선들 때문에 결국 군대를 다녀와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장그레가 가게 될 회사의 과장. 인력 부족과 많은 일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오상식 과장입니다. 대망의 첫 출근 날부터 지각 위기인 장그레. 오 과장도 바이어와의 미팅이 늦을 판인데 출근 전부터 큰 미션이 생겨버린 장그레 신입. 이곳에서도 벌써 얼굴도 보기 전에 선입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공이었던 바둑으로 시간을 끄는 장그레. 다행히 별 위기 없이 사건은 해결됩니다. 이번 회사엔 바둑을 모르는 컨셉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발령난 곳은 영업 3팀의 인턴십. 2개월 후 인턴 사원 PT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한 회사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죠. 인원도 없는 영업 3팀에서 신입까지 키우게 된 오과장. 장그레가 다니게 될 회사는 원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영업 3팀엔 멘토 오과장, 버디 김동식 대리가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하게 된 일은 컴퓨터 폴더 정리. 뒤죽박죽 널려있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려니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란 게 마음대로만 일해선 안 되는 것. 보기 편하게 구성을 바꾸어 보았다는 장그레.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이 뭔데? 보기 복잡해도 모두가 적응돼 있는 방식이기에 편한 방법이든 뭐든 마음대로 방식을 바꿔버려선 안 됐던 것. 회사에선 이런 사소한 폴더 정리 같은 거에도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 인턴인 장그레는 같은 인턴들과 스터디 모임이 생겼지만 김동식 대리는 내일까지 일을 끝내라고 합니다. 그때 찾아온 같은 인턴 장백기. 하던 일을 미루고 며칠 먼저 입사한 인턴들에게 업무 요령을 배워보라고 꼬드깁니다. 대기업이니만큼 인턴들의 수는 많았고 이들은 장그레보다 평균 열흘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턴들 중 유일한 여성 멤버 안영이. 그녀는 다른 인턴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그레에게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업무 요령이란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들이는 것. 즉, 뺑이 쳐야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업무를 남겨놓고 스터디 모임에 참석한 장그레에게 아생연후 살타, 내 발등에 불부터 먼저 끄라는 일침을 날리는데 안영이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인턴 선배 장백기와 안영이가 도와주러 옵니다. 장그레의 폴더 정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원 전부가 그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었을 뿐. 같은 시간 영업 3팀의 선배들도 인턴을 챙기려고 들리는데 장그레의 첫날 평판은 많은 인턴들이 잘 보이려고 한다는 쓸데없는 고컬. 그렇게 장그레는 오늘의 대국을 복귀하며 회사원에 적응해 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회사일 적응하기도 빡센데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 바로 인턴 사원 PT 테스트가 남아있었습니다. 개발 과제로 아이템 3개를 준비해야 하며 파트너와 함께 팀별 과제까지 총 2개의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팀원 선정 또한 쉽지 않았는데 바로 자신과 비슷한 실력의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죠. 둘 다 잘해서 시너지를 내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윈윈. 그것이 안 된다면 애초에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깔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인식입니다. 즉, 폭탄과 함께하여 내가 돋보이는 것. 그런 장그레에게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역시 인턴으로 이름은 한성률. 울산 공장에 있느라 초면인 사이입니다. 장그레는 지금까지 여기 끌려 저기 끌려 다니느라 처음으로 선수를 쳐보기로 다짐합니다. 자리를 옮겨 바로 공격 시작. 담배를 한 개비 피더니 자신의 스펙을 읊어줍니다. 그의 전공은 기계공학. 하지만 기계를 만지는 것보다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영업, 무역의 세계의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천수관음처럼 장그레의 선수를 받아쳐냅니다. 다른 인턴들보다 여러 회사 일을 경험했고 사장님과 밥도 먹었으니 본인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 한성률은 자신과 파트너를 하여 장그레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고 제안합니다. 본인이 돋보여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장그레에게도 PT 파트너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같은 인턴들에게 한성률의 이미지는 달랐는데 회사 내 에이스여서 선임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대기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다녔던 것.
한마디로 인턴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그레는 선수를 쥐었다고 생각했고 별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메일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다시. 결국 폭탄 대 폭탄끼리의 의견 대립이 시작됩니다. 같은 인턴끼리 명령받기 싫은 장그레와 여전히 회사 내 엘리트인 것 마냥 구는 한성률. 한 발 물러서서 조언을 구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이 찾으세요. 꽤나 킹받는 상황. 인턴들에게도 소문이 퍼집니다. 하지만 장그레 또한 보통 폭탄이 아니었으니 바로 다시 아이템을 찾아 메일을 보낸 장그레. 아이템 한 개당 최소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보내버립니다. 이번엔 자신만만한 장그레. 드디어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눌러왔던 분노를 표출하는데 마침내 너 몇 살이냐? 까지 시전. 다행히도 그는 형이었고 뉴클리어범 팀워크가 시작됩니다. 흔한 아이템 선정이어도 어떻게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한 법. 다행히 한성률은 현장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취미가 일이라는 일벌레. 뭔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핵폭탄 팀. 그렇게 인턴 PT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대학교 마냥 재미난 PT 발표 같은 걸 했다간 바로 까여버리는 엄숙한 회사 분위기. 에이스 인턴 안영이는 이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해냅니다. 드디어 핵폭탄 팀의 발표 순서. 발표 담당은 한성률, 모니터 담당은 장그레. 하지만 한성률은 청심환을 먹지 않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액상 청심환을 먹다 사례까지 들리는데 가지가지하는 모습에 장그레가 대신 발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그레 역시 인턴일 뿐이었고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현장 지식 1티어인 한성률이 다시 발표를 맡습니다. 그렇게 남자 안영이가 되어 막힘없이 발표를 마쳤고 남은 건 개인 PT, 서로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극악 난이도입니다. 한성률이 장그레에게 팔 물건은 바로 울산 공장의 회사 대표 섬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자료들을 모은 노트들. 장그레는 노트만 사겠다고 합니다. 섬유천들은 한성률과 같이 팔겠다는 장그레. 현장 경험이 많은 한성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트로 공부를 한 뒤 같이 팔겠다는 센스 있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장그레가 팔려고 가져온 물건은 신발. 외근할 때 신은 모 과장님의 깨끗한 구두를 한번 보여주고 사무실에서 신는 실내화를 보여줍니다. 사무직에겐 사무실이 현장이니까 바로 그 실내화를 팔겠다는 장그레. 이를 말장난으로 받아들인 한성률은 단호히 안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직의 힘듦을 설명해주는 장그레. 어느새 폭탄 대 폭탄 대결이 아닌 현장직 대 사무직 대결이 되어버렸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핵폭탄 팀. 그렇게 인턴 PT 테스트가 끝이 나며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안영희, 한성률, 장백기, 그리고 장그레까지 2년 계약직 사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장그레의 인턴 생활부터 계약직 사원으로의 활약과 고충 등등의 에피소드를 보시려면 미생 단행본 1권부터 9권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즌2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원 인터내셔널의 김전무는 과장에서 차장이 된 오차장에게 동업을 제안했으나 오차장은 김전무를 100% 신뢰하지 못했으며 여기에 김부련 부장을 대표로 모시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3명은 원 인터내셔널에서 나와 온길 인터내셔널이라는 중소기업을 차리게 됩니다. 김부련 부장은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김동식 전무는 그대로 전무, 오상식 차장은 오상식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동업이었는데 김전무는 중국 업체와 2년을 약속했는데 그 중간에 원 인터내셔널이 껴있었고 2년간의 거래를 얻어냈지만 원 인터내셔널에게 30%나 되는 회사 마진을 줘야 했죠. 그렇게 온길 인터내셔널에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 김전무는 신입사원으로 장그레를 제안해봅니다. 영업 선팀의 인연이었던 오 부장은 이를 반대하는데 장그레가 더 좋은 회사에 갔으면 하는 바람과 온길에 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장그레는 오 부장의 부름으로 온길 인터내셔널에 입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길에 필요한 건 신입사원이 아닌 일머리 잘 돌아가는 경력직.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영업 선팀의 김동식 대리가. 하지만 신생회사에 이 정도 경력직에게 줄 연봉이 충분치 않았던 것. 김동식 대리는 대리급 월급에 인센티브를 제안하게 되고 같은 팀 동료였어도 현실적인 연봉 협상 앞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김동식 대리도 온길 인터내셔널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생회사에 일이 많을 리 없었고 여러가지 난제 속 거래처 송일무역의 대표가 잠수타는 일이 생겨버리는데 이미 선입금을 지불한 상태라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해결봐야 하는 상황. 하지만 송일무역의 평소 이미지는 좋았기 때문에 송일무역 한 사장의 단골집에 와보는데 이미 같은 생각을 한 김동식 과장도 와있었습니다. 역시나 같은 생각을 한 오 부장도 함께.
그때 송일무역의 외상값을 내려 등장한 한 사람. 어찌어찌 현장 검거를 하게 되어 송일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이 여성은 송일의 격리, 한 사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송일엔 대리급 사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한 사장의 친아들이었으며 이 격리는 송일의 격리이자 한 사장의 와이프였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기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송일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진 상태. 다음날 중국에 있던 송일의 한 대리는 오부장의 부름에 온 길로 달려옵니다. 한 대리는 온 길과의 거래 내용을 얘기하러 왔으며 대리이긴 하지만 밖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얹어준 직위일 뿐 아직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머리도 있고 인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었죠. 그에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 만나는 자리를 불편해하며 알게 모르게 오고 가는 신경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한그루에 대한 엄마의 평가는 안 좋았지만 오부장은 한그루 대리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길은 대표가 쓰러져 일이 스탑되어 송일무역과의 합병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그 과정을 진행해보니 송일엔 한 사장이 손해보는 부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합병이 되냐 마냐 한 상황에 자신까지 온 길에 넘어가게 되는 게 불안했던 한그루 대리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한그루 대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송일무역에 불합리하게 맺어졌던 계약들을 손수 찾아가 다 해지하고 있던 것. 사람과의 기싸움을 하기 싫어했던 한그루 대리는 이렇게 각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며 하기 싫은 일조차 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성장해버립니다. 그것도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말이죠. 이제 남은 건 순탄리에 진행될 합병뿐. 한그루는 오히려 온 길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 말은 즉 한그루가 대리로 들어온다면 대리급 연봉을 챙겨줄 수 없었던 온길과 한그루 대리와 장그레 사원과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될 뻔했지만 한그루가 사원으로 들어오겠다고 정리해줌으로써 모두에게 평화로운 사태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그루도 새로운 온길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후배가 생긴 장그레의 뒷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미센 단행본 14권과 2월 24일 출간 예정인 단행본 15권을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단행본 시리즈는 2개월 주기로 출간 예정이며 23권으로 완결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생 표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실제 기업 내외부 촬영 이미지에 그림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생 시즌 1, 2를 간략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손.